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혁신조달과 소재생 주무관입니다. 2021년도 혁신 시제품 공급자 제한량에 대해서 신청 기업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공급자 제한량은 연간 3회에 걸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차는 1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 한국판 뉴딜 분야에 대해서, 2차는 5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혁신성장 지원 분야 또는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3차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차와 동일하게 혁신성장 지원 분야 또는 국민생활 해결 분야에 해당됩니다. 차후 공고서를 참조하시면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혁신 시제품 공급자 제한형 공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혁신 시제품 제도는 상용화 이전 후 혁신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 수요에 기반한 시범 사용 기회와 초기 판로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혁신 시제품 제품이란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 분야에 상용화 직전 제품 중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혁신성 등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 제품으로 지정됩니다.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공공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정 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례 심의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 기간으로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정이 2021년 1월 1일 된 경우 지정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지만 특허 기간이 2023년 6월 30까지라면 지정 기간은 2023년 6월 30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정된 혁신 시제품은 혁신장터 혁신 제품 전용물에 등록되어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고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 사항으로 꼭 공고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참가 자격이나 조건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공고와 관련해서 지정 분야, 지정 대상, 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자 제한형 지정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는 3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1월에 모집 중인 1차는 크게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플러스 융합과제, 두 번째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으로 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자 제한형 1차의 경우 11가지의 세부 항목 중 신청 제품이 해당되는 한개 상세 항목을 선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한국판 뉴딜에 지능형 정부다. 그러면 요 하나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그 제안서 작성 시 제안 분야를 여러 개 체크하시는데 꼭한 개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 분야에 관련해서 전화 문의 사항으로 신청 제품 및 세부 항목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문의하시는데 이거는 신청 기업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담당자가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참고로 동일 제품으로 4회 이상 혁신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심사 및 지정 제외되므로 신청 제품이 어느 상세 항목에 해당되는지 잘 판단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사항은 공고서 맨 뒤에 가면 잠시 한번 가보시면 참조자료 3부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지정 분야에 대해서 요약하면 공급자 제한형 지정 분야는 3차에 걸쳐서 1월은 한국판 뉴딜, 5월, 9월은 혁신성장 지원 및 국민생활 문제 분야를 공부한다는 것. 다음은 지정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 대상은
기술 개발 단계 7에서 9 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제품으로서 최대 1년 이내에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7단계란 시제품 개발이 완료되고 자체 또는 공인성적서가 존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용화 이전이란 원칙적으로 상업적 거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판매 실적이 없어야 됩니다. 다만 2021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제품 단가 10배 이내의 매출 또는 최초 배출이 혁신성 지정 신청서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초 매출 시점은 제안서 1-3 객관적 근거 항목에 기술한 최초 자체 시험 자료 발행 이후부터 기준입니다. 근거 자료는 추후 혁신성 평가 통관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 원장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사항은 규제 등으로 인해 상용화 어려운 제품은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2-2 적용 안정성 부분에서 예상되는 규제 요소와 극복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 제품 아니면 우수 조달 물품 아니면 다수 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한 제품, 여기서 동일 제품이란 식별번호 기준인데 이 경우는 심사 및 지정에서 제외되거나 또한 동일 제품으로 4회 이상 혁신성 평가 탈락된 경우도 심사 및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는 대기업, 중견기업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정 대상에 대해서 요약하면 최초 시제품으로 만들어져 있고 정정하겠습니다. 최소 시제품으로 만들어져 있고 판매가 없어야 한다는 것, 실 지정 대상이 된다는 것.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제한 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제조 납품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허 또는 실용신화를 보유하고 조달청 입찰청과 등록 중에 신청 제품이 제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독 참여란 제조업체이면서 특허 등을 모두 보유한 업체입니다. 조달청 입찰청과 등록 중에 제한 제품, 세부품명 10자리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 등록하고 물품 식별번호 등록이 완료된 자입니다. 또한 특허 또는 실용신란 아니면 전용 실식본까지 포함해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 이전을 받은 경우는 통상 실시권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업체일 경우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과 물품 식별번호 부여에 대해서는 공고서 별첨 6에 있는 신규 업체 혁신 시제품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한번 사이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조달청 그 혁신 장터에 가시면 하단을 내리시면 혁신 시제품 지정 신청 클릭하시고 해당 공고가 있으면 공고를 클릭한 다음에 쭉 내리시면 첨부 파일로 여기 6번 신규 업체 혁신 시제품 온라인 신청 매뉴얼 요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단독 참여일 경우는 특허 등 권리를 보유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에 신청 제품이 제조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기술 이전을 받은 업체인 경우는 통상 실시권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업체로 참여할 경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제품에 대한 특허는 보유하고 있으나 제조 설비가 없는 경우 제조업체와 협업체를 구성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술 보유 업체는 추진기업이고 제조 설비를 보유한 업체는 참여기업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진기업은 특허 등 권리를 보유하고 참여기업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에 신청 제품에 대해 제조로 등록되고 있고 물품 식별번호까지 부여받아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 이전을 받은 경우는 통상 실시권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업체로 혁신 시제품을 지정받을 경우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추진기업이 되고 추진기업은 혁신 시제품 구매 계약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집니다. 요약하면 협업체는 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제조 설비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기술 보유한 업체는 특허 등 권리를 보유하고 제조 설비를 보유한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에 신청 제품에 대해서 제조를 등록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신청 자격 예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이 단독일 경우와 협업체로 구성된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식별번호까지 부여받아야 하지만 미등록업체도 지정신청하고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예외사항에 대해서 안내입니다. 먼저 단독 참여업체는 업체 또는 협업체 참여기업도 입찰참가 등록 규정에 따라서 등록되어야 있어야 하며 공고서에 첨부된 신규 업체 혁신 시제품 온라인 신청 매뉴얼 페이지 18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넘어가면 혁신장터에 내리시면 혁신 시제품 지정 신청 그리고 해당 공고권을 보시고 첨부된 6번에 있는 매뉴얼을 보시고 18페이지 가면 관련된 신청 방법에 대해서 미등록 업체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혁신성 평가 대상에는 포함되나 평가 이후 절차가 진행이 어려우므로 지정 신청과 병행하여 제한 제품 세부 품목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물품 식별번호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은 특허 등 권리 등록 관련입니다. 특허 출원인 경우는 뭐 실용시험 포함해서요. 출원 중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 이전을 받을 경우는 해당 기술이 특허 출원 중일지라도 기술 이전 업무 협약을 제출할 경우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혁신성 평가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혁신성 평가 이후 절차 진행이 어려우므로 신속히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만 지정 심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허무에 등록 권리자 확인입니다. 신청서 마감 접수 마감일 이전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사업자일 경우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개업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으로 꼭 특허나 실용신안에 등록 원부사항 권리자가 법인, 회사가 법인일 경우는 법인, 개인일 경우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공동 권리자 또는 복수 권리자 있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서 접수 기간 및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자 제한령은 2021년도에 3차에 거쳐 진행됩니다. 1차는 1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 항공판 뉴딜 탄소 중립 분야에 대해서, 2차는 5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혁신성장 지원, 국민생활 문제 해결 분야, 3차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생활 문제 해결 분야입니다. 마감이 되는 신청서 폭주로 인해서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안 서류 제출 시 접수 마감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백지로 제출할 경우도 미 제출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지정 결정까지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청 방법은 혁신장터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혁신장터 사이트에서 혁신 시제품 지정 신청, 신청 공고서 선택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시제품 지정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 시제품 지정 신청지 제출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와 해당 시 제출 서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필수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허증, 특허원부, 특허공부를 모두 압축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 특허 관련해서는 반드시 제한 제품에 적용된 해당 특허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혁신성 평가 통과 업체일 경우 나중에 서류 제출 시 신청 시 제출한 모든 특허에 대해서 특허 적용 확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혁신 시제품 지정 신청 시 제안서 4-5 적용 기술에 표시된 지적 재산권 특허나 실용신안은 모두 특허 적용 확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혁신 시제품 제안서. 세 번째, 혁신 시제품 규격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규격서는 첨부된 일반 제품과 소프트웨어로 구분한 견본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 제출 서류는 가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례 심의를 통과한 업체일 경우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규제 특례 심의 통과 서류 일치를 제출하셔야 되고, 나 특허 적용 기술 후 권리자가 공동일 경우는 약정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 이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기술이 특허 출원 중인 경우는 출원번호 통지서 및 기술 이전 협약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 협업체일 경우는 협업 승인 신청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기간 지정 기간 3년을 고려해서 협업 기간을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성능 비교표 및 기존 제품 규격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미 지정된 혁신 제품과
다음에 우수조달 물품 아니면 다소공짜 계약 물품과 동일한 용도 제품일 경우 이 경우는 기술 성능 비교표하고 기존 제품 규격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혁신성 평가 통과 업체만 해당 사항입니다. 혁신성 평가 결과 발표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인데, 이때는 혁신성 평가 통과 업체는 최종 규격서, 특허 적용 확인 보고서, 그 다음에 상용 관련 증빙 자료 이세 가지를 제출해야 됩니다. 최종 규격서는 추후 규격 검토를 위해서 조달 연구원 또는 조달 품질을 통해서 규격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허 적용 확인 보고서,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특허 적용 확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혁신 시제품 지정 신청 시 제안서 4-5 적용 기술에 표시된 특허 실용시라는 모두 특허 적용 확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용어 관련 확인 증명 서류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업적 거래가 없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상업적 거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매출이 없는 경우는 신정기업의 전체 제품 매출 내역이 포함된 매출 원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매출이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신정기업의 전체 제품 매출 내역이 포함된 매출장과 그 다음에 판매한 건별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출장 제출 기준은 제한 제품 최초 자체 시험 자료, 자체든 공인이든 시험 자료 등 발행 이후 혁신 시제품 지정 신청서 마감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시험 자료를 발행한 이후부터 혁신 시제품 지정 신청서 마감일까지의 매출 원장입니다. 이때 최초 자체 시험 자료란 제안서 1-3 객관적 근거 항목에 기술한 시험 자료 기준입니다. 단, 최초 자체 시험 자료 등 발행 이전에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는 최초 매출일로부터 혁신 시제품 지정 신청서 마감일까지의 매출 원장입니다. 다음은 지정 절차 및 혁신 시제품 혁신성 평가 관련입니다. 지정 절차 안내. 사이트는 혁신장터, 혁신 시제품 지정, 혁신 시제품이란 거기 가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사이트를 이동하면 혁신장터, 그 다음에 혁신 시제품 지정, 그 다음에 혁신 시제품 제도 안내. 여기 가시면 혁신 시제품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지정에 대해서는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되고, 계약과 관련된 계약이나 그 다음에 시범구매 관련은 여기 해당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그리고 혁신성 평가는 혁신성 평가 시 심사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혁신성 평가 시 질의응답만 10분만 이루어집니다. 질의응답 10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상황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혁신성 평가에 참석하는 인원은 각 아래와 같은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혁신 시제품 평가, 혁신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평가 기준은 혁신 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먼저 적부 판정, 그다음에 항목별 심사 이렇게 구분돼서 나눠지는데, 적부 판정은 혁신 적합성과 개발 완성 수준 세부 항목으로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항목별 심사로 넘어갑니다. 신청 분야가 적합한지, 이 제품은 신기술 또는 새로운 접근 아니면 현 기술보다 뛰어난 건지, 기술 개발 수준, 완성 수준이 어떤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규제에 대해서 현재 규제 요소나 규제 해소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요 적부 판정이 끝난 다음에 항목별 심사로 넘어가는데, 항목별 심사는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40점, 혁신성 30점, 시장성 20점, 그 다음에 수행 역량 10점, 이렇게 해서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가 통과됩니다. 참고로 제안서 작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혁신성 평가 기준 순서에 따라서 제안서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서 작성 시이 평가 기준을 참조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유의사항, 그 다음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고 유예 사항은 혁신 제품 구매 운영 규정이 적용되고 공고 기간 중 관련 규정이 개정이 있는 경우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 후 참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혁신장터, 혁신시제품 지정 관련 법령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문의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전화번호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혁신제품 제도 문의는 혁신시제품 Q&A 아니면 FAQ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Q&A나 FAQ를 통해서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고서에 있는 별첨 자료, 요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입찰 참가 등록 및 물품 식별번호 부여 처리 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물품 등록이나 식별번호 분야는 약 30일 정도 소요되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고 요 메뉴 따라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신규업체 혁신 시제품 온라인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제조 등록 관련돼서는 여기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시고, 식별번호 부여는 융복합 상품 구매 담당관실 여기 전화번호를 이용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고서 및 온라인 신청 매뉴얼 관련 규정 확인은 여기 있는 대로 따라서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국판 뉴딜 관련돼서 디지털 뉴딜 융합과제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 시제품 공급자 제한형 공고와 관련해서 지정 분야, 지정 대상, 신청 자격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공급자 제한형 지정 분야는 3차에 걸쳐서 1월에는 항우판 누딜, 5월, 9월에는 혁신 성장 지원 및 국민 생활 문제 분야, 그 다음에 지정 대상은 최소 시제품으로 만들어져 있고 판매가 없어야 한다는 점, 다만 2021년도까지는 한시적으로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의 매출 또는 최초 매출이 혁신성 지정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만 허용한다는 점, 그리고 신청 자격으로는 특허 또는 실용 신화를 보유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 중에 신청 제품이 제조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는 점, 물론 단독 참여 또는 협업체 참여, 또 예외사항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공고서를 보시고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 시제품 공급자 제한형 권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혁신조달과 소재승 주무관이었습니다.